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最重要的是我们不能失去应许的旅程，我们要在应许的旅程里面持续走下去。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어도요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我主应许走这个信仰的旅程的人呢，不管遇到什么都没关系。 도리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反而呢，他们在事件问题当中发现神的计划。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会看到神的时间表。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사건 딱 생기잖아요. 그럼 나중심으로 빠지지 않아요. 因为走在应许旅程的人呢，遇到问题不会掉在我中心里面。 나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아. 不用我中心来解释一切。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就能看到神的计划。 이게 내 안에 딱 세팅이 돼야 됩니다. 这个呢，要在我里面设置起来。 우리는 사건만 생기면 내 중심으로 돌아가. 因为我们呢，一旦遇到问题的时候，我中心就出来了。 내 중심에서 해석을 해. 用我的中心来解释一切。 그러니까 답을 갖고도 실패하는 겁니다. 但是呢，你拿，即使你拿到答案了，依然在生活里失败。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맞고 복음의 답을 갖고 있다면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도 내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因为我拥有福音，拥有了福音答案的人，遇到问题不会以我为中心来解释这个问题。 제가 이전에 이 복음 못 깨달았을 때는 참 나중심이었어요.之前呢，我没有真正的明白投入福音里的之前，我呢非常的以我为中心。 예, 진짜 나중심이니까. 참 여러 사람 죽였습니다. 所以呢，真的以我为中心的时候，我会不知不觉呢，会伤害很多我边上的人。 나중심이 되니까요. 딱 사건 생기면 뭐요? 내게 문제를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之前我以我为中心的过信仰生活的时候，遇到问题呢，总是把这个问题推卸给那对方的人。 네가 그래서 그랬다. 就是因为你，我今天才变成这样。你가 이렇게 안 했으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했냐면서。因为你不这样的话，我就不会这样。你为什么会这样呢？ 예,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딱 사건 생기잖아요. 모든 화살을 내게 돌립니다。真的属神的人呢，遇到问题呢，把一切的责任就放在我这边来。도리어 옆에 사람을 위로합니다。反而呢，去安慰对方的人。 괜찮아. 没关系. 괜찮다고 하는 거야. 你会说你没问题，没关系。 괜찮아. 예. 내가 부족해서 그래. 没关系，你没关系，是因为我不足。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죠. 但是呢，生活上几乎看呢，这些方面真的是不成。 복음의 사람이 뭔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拥有福音的人，你怎么那么多的自尊心呢？ 지금도 자존심이 막 살아가지고 말이야. 现在依然的话，你的自尊心呢总是在增长。 결코 네한테 내가 안 져 막 그러면서. 结论就是我不想输给你。 내가 네한테 굽히지 않아 그러면서. 我不想弯腰在你的面前。 복음의 사람은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因为拥有福音的人，这些是不需要的。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기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만 보이는 거예요. 이미 走在应许旅程的人呢，祷告的时候就会等候神的时间表。 우리에게는 과거라는 시간표가 과거라는 시간표가 지나왔습니다. 因为对我们来说呢，过去的时间表已经过去了。 그래서 오늘의 일이 되고 그 과거가 어떠하든 복음으로 과거를 치유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因为那个过去也很重要，今天用福音呢来医治过去。 然后让今天怎样的拥有福音得胜？ 과거 시간표를 지나오면서 과거 치유가 된 사람은 오늘의 시간표를 잘 인도받는 거예요. 因为呢，过去的
时间表得医治的人呢，就会找到今天的时间表，会等候。 예, 오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因为有今天的时间表。 그 시간표가 좋든 좋든 나쁘든 관계없어요. 这个时间表好与坏没关系。 그럼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你会知道今天的时间表里怎样的得引导，今天你要做什么，你会明白。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갈지를 갈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你会看到今天的时间表里，你会怎样的果断迈出去那第一步。 그러면 결국 오늘의 시간표로 내일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所以呢，结论就是用今天的时间表，明天得胜。 그러니까 이미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을 승리하는 것이다. 因为明天还未到之前，今天就已经得胜了。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这是非常对信仰重要的部分。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서. 因为你常常说你是拥有福音的人，对吗？ 그런데도요, 밖에 불신자와 똑같아. 但是呢，有的时候甚至呢，跟外面的卫星者生活的方式一模一样。 밖에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인도를 받으면. 因为呢，跟外面的卫星者的人的引导是不分两样的。 여러분, 바로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잘 본 사람이 있습니다. 但是真正的有看到神的时间表和他的计划的那个另外的人。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에스더 왕후입니다. 那个人呢，就是今天本文中说的是以斯帖王后。 여러분, 에스더는요 과거를 치유하고 오늘을 승리한 사람입니다. 以斯帖呢，他是医治过去了，所以他今天是必定得胜的人。 근데 에스더는 과거 오늘을 승리하는 표현이 뭐예요? 但是以斯帖今天得胜的表现是什么呢？表达 죽으면 죽으리라. 死就死吧。 에스더는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以斯帖呢，他在今天的时间表里，他的告白是死就死吧。 이게 에스더의 오늘의 시간표였어요. 他是这个就是以斯帖今天的时间表。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今天我们要在礼拜当中握住重要的时间应许回去。 여러분, 에스더가 이런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를 하는 그 배경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因为以斯帖呢，他能够这样的去祷告的背景呢，就是莫迪改。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있습니다 지금. 当下的时候，以色列呢被俘虏。 나라 잃어버리고요. 失去了国家。 지금요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在巴比伦呢被俘虏过去了。 근데 그 포로된 자 모르드게가 있었던 거예요. 在被俘虏的当中里面有一个莫迪改的这个人物。 무엇이냐? 포로된 자 모르드게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有一个被俘虏过去的莫迪改的一个人的祷告。 여러분, 정말로 좀 위대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배경에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有的时候呢，一个时代会出来一个伟大的人，但是呢，你一定要知道他过去那个背景是什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의 기도를 하기 전에 누가 있었느냐? 모르드게가 있었던 거예요.在以西帖，他有这样的一个死就死吧的一个决断的祷告，那个背后的背景有一个人，他就是莫迪改。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你知道你的子女们将来去到走上世界得胜的那个奥秘是什么吗？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먼저 세상에서 승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因为呢，他们走上世界的之前，得胜之前是由你们父母的那个祷告。 이게 중요합니다. 这个是全部也是非常重要的。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가 아니고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因为你不是说你出去你就是怎么是就这个程度呢？不是的，乃是呢有父母的强壮的祷告。 그렇게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겠어?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 你一定要出去得胜啊！不是，在这之前一定有父母的那个福音的祷告。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이전에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因为呢，子女走向世界成功之前。 이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성공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더 2장 5절 이하에 보면 모르드개는 베냐민 자손으로 유다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因为呢我们在以斯帖第二章呢莫迪改呢他是犹大人他也是便雅悯支派的人 그러면서 유다인은 지금 포로된 채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现在犹大人呢就在巴比伦呢已经成为俘虏被抓去的当下 그런데 그 모르드개가요, 모르드개의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친탈처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친딸도 아니야. 근데 친탈처럼 양육하고 있어요. 유다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근본 자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장 8절 이하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려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2장 8절 往后 看呢，以斯帖成为王后，她进入了王宫。 그런데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那就是摩底改呢，就来看到以斯帖，就问他说。 10절에 말하잖아요. 만약에 왕궁에 들어가면 유다인임을 절대 말하지 말라. 十姐说，你要进到王宫，千万拜托不要说你是犹大人。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但是呢，话语当中我们看到非常强烈的在告诉以斯帖。 무슨 말이죠? 什么意思呢？ 언약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那就是说，他要看到。 神的应许的百姓一定要看到神的计划和神里面的时间表。네가 유다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인임을 밝히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볼 시간표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因为他是犹大人，为什么告诉他你不要说你是犹大人呢？那意思就是说，你一定要看到神的计划和神的时间表，那才是真的。 여러분, 모르드개가 에스더의 과거, 오늘, 미래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합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그게 아닙니다. 不是说我高兴就做，不高兴不做。 여러분, 내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하는 게 아니에요. 不是因着我的感情左右摇摆。 기도의 사람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祷告的人呢，正确的看到神的时间表和神的计划。 그러니까 이 모르드개가요,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因为呢，摩底改呢，他是应许的百姓，所以他做的祷告是。 应许的祷告. 에스더가 왕으로 이 왕궁에 들어가는데 이 모르드개가 이 간절한 그 기도가 담겨져 있는. 因为呢，摩底改呢就是饥渴的祷告。因为什么呢？以斯帖要进王宫了，在之前他有个迫切的祷告。 네, 모르드개가 그 왕궁 주위를 떠나지 않고요, 에스더의 안부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因摩底改呢在王宫左右围绕着他，不离开这里，他就为他迫切的祷告。 모르드개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因为呢，摩底改心里有谁呢？有以斯帖。 그의 삼촌의 딸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因为舅舅的女儿以斯帖。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我们心里要有谁才对呢？ 이 땅을 정복할 후대가 있어야 돼. 因为我们要拯救这个时代，这个地上的后代，在我们里面才行。 네, 이 땅을 정복할 우리의 자녀가 있어야 돼. 因为要征服这个 地上的我们的子女， 우리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 为我们的子女要有真的干渴饥渴的祷告。 결국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因为结果呢，以斯帖成为王后了。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因为以斯帖成为王后，那是一个庞大的事件。 왕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也是一个王的妻子。 사실 그때는 이제 왕의 부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实际那个时代呢，王的妻子是很多很多的。 근데 제국으로 총애를 받는 왕후가 되는 거예요. 因为以斯帖是最宠爱，对，在王
面前最宠爱的一个王后。 이 모르드개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 하니까 이 성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因为呢，摩迪改在王宫前后左右有多么多的祷告呢？他听到了一些声音。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의 소리를 들어요. 他听到了人们呢，就是有一个奸细呢，想杀害这个王。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에게는 들려 그게. 因为祷告的人是能听见的。 그리고는요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然后这个事实呢就告诉了以斯帖。 그래서 에스더는요 왕을 살립니다. 但是结论呢，以斯帖是救了这个王。 여러분 모르드개의 기도 속에 뭐가 있느냐? 과거, 오늘, 미래가 있는 거예요. 因为呢，摩底改的祷告里面有装着什么呢？过去、现在、未来。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绝对不是。 우연的. 우리의 기도 속에는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因为我们祷告里面没有无缘无故的这个单词. 당연 필연 절대만 있는. 当然必然绝对性的.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만 있는. 唯有唯独再创造. 우리의 기도 속에는요 우연이 없어요. 我们在我们祷告里面没有无缘无故的东西. 언약의 백성인 언약의 백성의 기도 속에는 우연이 없다니까. 这应许的祷告的人呢，没有无缘无故的. 그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那里面有什么呢？ 装着神的时间表和他的计划. 기도 속에 뭐가 있어요? 오늘을 승리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祷告里面有什么呢？ 一定让今天得胜的内容. 내일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因为打开的眼睛是能够看到明天. 비록 포로되어 살고 있는 유다인 모르드개지만. 即使是有被俘虏的犹大人，这里面有一个人就摩底改. 모르드개는요 포로된가 관계없어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의 기도를 하고 있는. 摩底改呢，即使他们被俘虏过去毫无相关，因为他知道有一个应许的祷告.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 주옵소서. 因为他说主啊，要成就。 耶和华神的时间表和你的计划. 내가 비록 포로된 신세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即使我们都是在被俘虏过来了，但是呢，我相信耶和华神，你的计划和时间表必定成就. 내 생각에 따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不是按照我的时间表，按照我的感情在扎着摇摆摇去，而是呢，神的计划和时间表必定来到. 모르드개의 기도입니다. 摩底改的祷告. 포로된 거 관계없어요. 他俘虏过去了，没关系. 하나님 그 포로 속에 뭘 숨겨두고 있느냐? 복음을 숨겨두고 있어요. 因为在这俘虏里面，神隐藏的什么？隐藏的是福音. 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我们有的时候遇到难处、困难的时候。 예,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실까 생각하죠. 那你就想，神为什么把这个困难难处给我了呢？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어렵나? 이런 원망이 나오면 안 돼요. 所以常常说啊，我这么热心的去过信仰生活，努力的人生，为什么我这样难处临到我了呢？ 뭐가 나와야 돼요? 要出来的是什么呢？ 아, 이 어려움 속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복음의 증인들하고 하는 것이구나. 啊，在这困难的时刻，我在做难的时刻，神可能让我把这个福音呢能够传递。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啊，在这艰难的时刻，神要使用我，是吗？ 이것이 보여줘야 돼. 真的是你要看到这些。 내가 보여지면 안 돼. 要看到我自己这个那个那。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보여. 神的时间表和计划要看到。 그러면요 진짜 승리하게 돼 있어. 这样的话，你的人生呢，到哪里去都是得胜。 나를 죽이지 말라니까. 不要杀死自己呀，不要。 왜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나를 죽이느냐 그 말이야. 为什么抱怨、不满、不平要？ 하나님의 계획 보고 시간표 보고 나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看到神的时间表和计划，救活我也会救活他人. 이것이 포로된 자 모르드개의 기도였습니다. 这个就是被俘虏过去的摩底改的一个祷告. 포로된 자 모르드개의 기도의 배경 속에 태어난 인물이 바로 포로된 자 에스더입니다. 被俘虏的摩底改的祷告的背景而出现的就是。 이스테 왕后. 비로소 포로된 자 에스더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这个时候呢，他真正的祷告了，啊，以斯帖的王后的祷告。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을 보세요.今天我们看到以斯帖4章16节的话语。 죽으면 죽으리라.他说我若死就死吧。 영어 표현을 보니까 if I perish, I perish 그러네요.所以呢，英文的话语。 I perish 就是
要死就死吧。 제가 페르시라는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我找到了 perish 这几个单词在英文里面。 죽는다는 단어보다 더 강한 거예요. 比死的那个单词还更加强壮。 자, 죽을 것이다가 아니야. 죽으면 죽는다는. 不是说我要死了，乃是说死就死吧。 모든 유다인의 죽음 앞에서 내가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在所有的快要死的以色列百姓面前，他宣告说：“我死就死吧。”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시절의 왕후가 됩니다. 因为呢，以色列呢在亚述王的王中的成为王后的。 여러분, 여자가 아름답다고 해서 왕후가 됩니까? 难道说女的很美很漂亮就会成为王后吗？不一定吧。 그렇지 않아요. 不是的。 여자가 아름다운 걸로 치면은. 그저 우리 켈린 같은 경우는 왕후가 몇 번 되고도 남아요. 저정왕후 켈린 姐妹会 왕후 왕후 好几个 왕후了，太挺会去形容。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름답다고 해서 왕후가 되는 게 아니에요. 不是说啊他们的当下说啊你多么美丽漂亮就会成为一个王后。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 돼, 은총을 입어야 돼요. 因为在王面前一定要得那个恩典恩宠。 근데 여러분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운전 왕의 신的那个人到底是谁呢? 모르드개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버렸어요. 因为在摩底改的祷告当中上面有神在运转。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에스더가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야. 但是 왕의 眼光看这个以斯帖怎么越看越漂亮呢? 왕이 볼 때 에스더가 최고로 이쁜 거야. 在王当中所有的 宫女当中，女人当中，以斯帖是最，她心目中是最漂亮。 사실 에스더 2장에 보면요, 이 에스더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표현이 있어요. 但是以斯帖第二章呢，也表达出来，表现以斯帖也是确实是美丽。 자, 그러면서요, 이 모르드개로부터 에스더가 굉장한 영적 훈련을 받습니다. 因为呢，在摩底改下面呢，以斯帖得到了灵里的训练，非常的多。 에스더는요, 모르드개의 말을 하면 순종합니다. 因为呢。 以斯帖呢一说摩底改的话，他全部都顺从。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实际是不容易的。 모르드개가 말하면 순종해. 因为呢，摩底改说每句话，以斯帖都顺服。 예. 예, 그래서 남자를 가장 잘 움직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你知道能够让丈夫能够运转他的心的。 네 뭐해? 이러면서 잡는 게 아니에요. 不是说，哎，你怎么就这个程度呢？不是这样来运转他的。 남편의 말에 가장 순종을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就是非常能够顺服丈夫的那个话，而且在运转他的心的那个祷告的人。 예, 남편의 말에 거역하지 않으면서 가장 남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就是你不能抵挡抵触丈夫的话，而且能够运。 反而能够运转他的心的这样的人， 이게 최고의 여자예요. 사실. 这是最高的女人。 예.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能理解吗? 요즘에는 워낙 그 나중심, 개인주의가 돼가지고요. 니는 네, 나는 나 그러잖아요. 现在都是个人中心了哈，就是你是你，我是我，都是这样的。 아,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정을 주신 겁니까? 那为什么神要给我们家庭呢？ 서로 순종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살라고 가정을 주신 거 아니에요? 互相尊重，互相理解，包容，才给我们家庭了。 네? 맞잖아요. 是吧？ 예,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所以说，妻子要顺服丈夫。 남편은 여자를 존경하고. 丈夫呢尊重妻子，要爱她。 맞습니까? 对不对呀？ 예, 그래야 가정이 되는 것이죠. 这样的才有一个健康的家庭。 니는 니, 나는 나. 그러고. 你是你，我是我，不可以。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순종하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因为呢，拥有福音的人呢，一边顺从，一边尊重。 여러분, 진짜 에스더가요 굉장한 훈련을 받았어요. 所以呢，以斯帖呢，他得到了最高的训练，灵的训练。 에스더가 왕후가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因为呢，以斯帖成为王后的分明的理由在这里。 근데 악한 신하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개를 시기합니다. 因为呢，这是一个有一个下属的哈曼最恶的一个人呢，他来嫉妒。 그래서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他有阴谋要杀害所有的犹大人。 그것도 127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他要杀死120个地区分散的人全部要杀掉。 이제 모르드개가 그 소식 이제 그걸 알아챕니다. 이모디가听到了这个消息以后。 이제 그래놓고 에스더에게 그 소식을 알려요. 然后呢传递给
그러니까 굉장히 슬픔에 빠집니다. 그래서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나눈 대화예요, 오늘 이 장이. 所以第二章呢就是莫迪改和这个以斯帖他俩就是有这个论坛的交换。 2장 13절에 뭐라고 4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4장 13절에说什么呢?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因为莫迪改呢托人回复以斯帖说，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생각을 하지 말라. 14절에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노인과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너와 네 아버지 집 멸망하리라. 所以呢第十四节说此时你若闭口不言犹大人必从别处得解脱蒙拯救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이해합니다. 那你成为王后呢就是为了今天这一时刻而成的 이제 127지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 因为呢120个地方呢所有的犹大人呢都要又快死了 하만이라는 신하가 계략을 펼친 거예요. 是因为呢哈曼这个下属人他有个诡计在里面 자,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왕후 자리는 이때를 이해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因为分明呢莫迪凯告诉以斯帖 王后说：“你所过去的一切，就是为了今天这一时刻。”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것은요, 헤븐의 파워를 통해 얻은 헤븐의 탤런트입니다. 所以呢，就是说神给我们的所有的就是 heavenly power 而得到的 heavenly talent. 그래서 내게 임한 헤븐의 탤런트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헤븐의 미션을 위한 것이다. 今天给我的 heavenly talent 就是为了 heavenly 任务, 미션.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재성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헤븐의 미션을 위한 것이다. 今天神给我的才能技能是为了什么呢？是为了 heavenly mission和任务.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내 자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到底今天我的问题面临在我的身上的时候，我的位置到底你站在哪里？ 에스더 왕후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 에스더 왕후 자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因为在这个王宫里面发生问题的时候，以斯帖王后呢，她到底站在什么样的位置上？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자리가 돼야 돼. 那就是又成为一个犹大人的一个王宫的位置才对。 내가 있는 자리가 유다인의 구원을 위한 자리가 돼야 돼. 因为我的位置就是要拯救犹大人的位置才对。 내가 있는 자리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리가 돼야 돼. 我的位置要成为一个拯救人的位置。 사람들을 분리하고 갈라놓는 자리가 아니고 구원하는 자리가 돼야 돼. 不是呢，让人分裂、争纷争，乃是要拯救。 人类拯救人的那个位置.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는 그 자리가 돼야 돼. 我的位置要成为这样的位置. 에스더가 분명하게 깨달습니다. 因为呢，以斯帖他分明的明白了这个. 에스더 왕후 자리는 이때를 이해합니다. 以色列呢，这个以斯帖王后呢，就是为了这一此时此刻.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자리가 아니야. 不是说我自己吃好喝好了的位置. 모든 유다인을 구원하는 자리인 것이야. 要拯救所有的犹太人、犹大人、以色列的位置. 그것을 두고 에스더는요, 진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因为面临着这一切呢，以斯帖开始祷告了. 뭐라고 하죠? 他说什么？ 16절에요. 16节. 유다인을 다 모아라. 然后就说把所有的犹大人都聚在一起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 然后为我呢，你们要禁食祷告。 나도 그렇게 하겠다. 我也要这样禁食祷告。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규례를 어기고라도 왕에게 나가겠다. 我就是违列一些的规律，我也要进去见王。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각오를 갖고 왕에게 나가겠다. 我已经果断了，我若死就死吧，这样的结论来了。 에스더는요.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因为呢，以斯帖这时候做了个祷告的内容就是果断决断。 여러분, 에스더가 이 결단의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은 있습니다. 因为呢，有以斯帖做这个决断祷告的背景。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他不是突然间脑袋一闪电，哦，我要做这个祷告，并不是。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 안 나와요. 不是呢，马上就说神呐，我在你面前死就死吧，不是这样的光景。 여러분, 평상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它是有一个平常时的 평상시 그리스도 고백 기도가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이 고백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因为呢，平常的这个告白基督的祷告，当你遇到危机的时候，你再有这样的果断的祷告。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떤 위기의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의 기도가 나오는 거야.因为呢，我时时刻刻在主面前呢，就是这样的去祷告，果断的时候，遇到问题的时候，我才能下结论。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번 살지 않습니다.我们呢，在人生当中没有两次的人生。 과거 오늘 미래는 딱 한 번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결단의 기도는요. 내 인생에 진짜 위기의 순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는 거예요. 真的是做的. 여러분 제가 진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我有过去有一次真的很难的时刻. 진짜 결단의 기도가 안 되더라고. 真的是果断祷告也不成. 근데요, 복음 속으로 들어갔어. 但是呢，我知道神让我更深的进入到福音里.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결단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因为呢，我进到福音的话语里面的那一瞬间，果断的祷告出来. 이 결단의 기도는요, 내 의지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果断的祷告并不是我的意志.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더라고. 因为我里面的灵在推向我，推动力。 이 결단의 기도는 내 의지와 감정이 하는 게 아니에요. 因为呢，我的果断祷告不是我的意志和我的感情来推动。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因为在这最危急的时刻，神的双手伸出来了。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我们现在都是在走应许的旅程。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 那我们成为祷告的人，怎样的在走应许的旅程呢？ 내 결단의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 하나가 전 민족을 살려버린다. 我果断的祷告，宁可死就死吧的这个祷告决断，能够拯救全以色列。 내가 이 브리스번 안에 있는 모든 중국인을 살리겠다. 我要成为一个真正的拯救所有我们布里斯班的华人。 내가 브리스번 안에 있는 모든 다민족 제자를 찾겠다. 我要在布里斯班找出来所有的多民族的门徒。 내가 이때를 위한 것이다. 我就是为了这个时刻就有过去现在。 한 번 사는 인생이야. 一次的人生。 그렇죠, 메이슨? 그렇죠, 메이윤? 是这样吧。 네? 메이윤? 뭔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你在想什么那么多想的想东想西 네? 우리 메이윤 저 정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의 기도가 매일 나와야 돼. 所以呢，像我们这个年纪呢，就是果断祷告，若死就死吧，这样的应该每天出来才对的。 여러분 인생 70대고 80대 보잖아요. 죽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那到70、80了，就觉得 人生真的需要这样的去果断的祷告。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你知道最可怕的人是什么样的人吗？ 죽겠다 나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我赶快死了算了吧，那个人是最可怕的。 그렇잖아요. 是吧？ 아 우리 팀이 같은 경우는 아직 젊으니까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글쎄요 뭐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으니까. 因为我们年轻人呐，能不能有这样随意的哈？真的说，我决心说啊，死就死吧，有这样的祷告。 근데요, 렘넌트 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의 기도를 하세요. 真的在remnant这个时代，你就要有一个祷告，说我死就若死就死吧，有这样决断的祷告的。 그래버리면요, 모든 인생이 달라져요. 这样的话，所有的人生就肯定不一样。 내가 아니 공부도 죽으면 죽으리라. 那读书也是啊，就是读了死就死吧，就读好。 직장 생활도 죽으면 죽으리라. 职场上的工作也是一样，死就死吧。 사업도 죽으면 죽으리라. 产业也是一样，果断的死就死。 목회도 죽으면 죽으리라. 我的牧会也是一样，死就死。 전도도 죽으면 죽으리라. 传道也是一样，死就死吧。 내가 교회 헌신도 죽으면 죽으리라. 我为教会献身也是死就死吧。 교회 하는 헌금도 죽으면 죽으리라. 在教会所有的感恩奉献也就死就死吧。 내가 후대를 키우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我为养育后代死就死吧。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要有这样的一个果断的。 뭐 되든지 말든지 나와는 관계 없어 그럼 되겠습니까? 아,这个事都跟我没关系啊，你们去做吧，我还是我了。啊，这样的话你怎么行呢？ 뭐 네가 하니까 나는 안 해 그렇게 됩니까? 아,那你做吧，我就玩吧，怎么这样啊？ 아니에요, 다 죽어야 돼요. 是啊，都是要做的。 네도 죽고 나도 죽고. 所以呢，你也有这样果断祷告，我也要做。 관계 없어, 네도 죽고 나도 죽고. 你没关系，你也果断祷告，我也果断祷告。
아 이런 결단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어요? 有这样果断祷告，神难道厕所不做事吗？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의 기도 갖고 2, 3, 7, 5천 종족 살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어요? 在果断的决断祷告。 우리拯救 237국가, 우리拯救 후대, 神难道束手旁观？ 하나님이 후대를 위해서요, RUTC 성전 이거 다 주시지 않겠어요? 因为神呢，为了后代，给了这个 RUTC 这样的一个圣殿，也允许给我们了。 이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就是若死就死吧。 진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真的，你默想这个单词的时候，在神面前。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当你死了就会活了。 아멘. 아멘. 살고자 하지 마세요. 不要老说啊，我要活千年万年万代。 예? 죽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아, 我哪怕一次真的是哈为了神而死，那神 이게 에스더의 결단이. 这个就是以斯帖王后的果断。 그래서 에스더가요 유다 민족을 살려버립니다. 然后呢，以斯帖王后就开始拯救犹大人。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기도가 결국 유다 민족을 살려버려요. 以斯帖呢祷告死就死吧这样的一个祷告呢结论就是拯救了犹大人。 대적자 하만의 죽음. 然后呢敌对者哈曼的死。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승리. 所以呢，以斯帖王后和摩底改得胜。 모든 유다인들이 승리인 불임절. 然后所有的犹大人呢都得胜了。 여러분就是见证人。 여러분 대적자 하만은요. 언약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대적자 하만은요 진리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 땅의 사단은요 진리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진리 아니면 사단은 무너지지 않아요. 사단은요 진리 앞에 무너지고 언약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구한 에스더의 기도는 언약 앞에 진리 앞에 선 거예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는 언약 앞에 진리 앞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사단의 문화, 하여 세계의 문화, 취취在 应许的面前.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지금 무너지고 깨뜨려질지어다. 사단의 국, 이 세계의 这个 黑暗呢, 一定 취취在 这个 기督 福音的面前. 포로대 가서 산다고 관계하지 마세요. 你不要说啊, 被俘虏了生活. 우리는 영적인 바운드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결단의 영적인 울타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결단의 기도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因为呢，以斯帖的果断祷告不是小的事情。 그동안의 모르드개와 진정한 언약 포럼에서 나온 거예요. 因为他在摩底改两个人在应许的论坛里面出来的祷告的内容和。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갖고요, 말씀 듣고 언약 포럼을 계속 하세요. 我们真的握住话语哈，继续不断的分享论坛的。 이거 놓치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계속 하세요. 我们放不放弃这个，继续走应许的旅程。 그러면 어느 날 진짜로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但是有一天呢，神的恩典真正的临到了。 여러분 에스더 9장을 보면요, 유다인들의 칼에 그 바벨론 백성이 많이 죽습니다. 因为你看到以斯帖九章呢，你看到巴比伦的那些人呢，在以斯帖面前死了很多。 아니 포로된 자로 살아가는데 그 유다인들의 칼에 죽는 사람이 많다니까. 因为呢，他们被俘虏了，但是呢，那些敌对的人呢，就死在这个以色列的刀枪的面前。 그렇습니다. 에스더는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以斯帖呢，在以色列人当中是拥有了永恒的。 그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불임절. 它就是一个他们得胜的一个纪念的一个。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후대에게 지금도 불임절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你和我呢，也就成为一个为了后代成为一个祷告的普尔。 여러분 불임절이 뭡니까? 你知道普尔日是什么？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이스테 9장 22절.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那就是以色列人从悲哀和困苦当中脱离出来，成为喜乐的叫普尔日。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고. 从悲哀里改换进入到安息的里面。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所以为了这一天，我们要庆贺；为了那些贫穷人，我们要帮助。 에스더 9장 31절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所以他们二三十一节说，一定要守住普尔日。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결단의 기도가
우리의 부림질이 될 것입니다. 我们的小小的果断祷告要成为一个永恒的普洱。 우리의 가정 사는 모든 현장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我们所有的故，我们所有的生活现场，不要再悲哀下去，每天都成为喜乐。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될 것이다. 所以呢，成为哀痛，所有的改变过去，成为一个。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런 부림절의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결국 못 넘으면 여러분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에스더의 결단의 기도로 나와 모든 현장의 부림절의 날을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真的，今天通过以斯帖的祷告，死就死吧，让我们的所有的人生未来成为一个普洱日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从今天开始得到一个这样的祝福的人生和我们的后代。 언약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握住应许才能得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天父，我们感谢你。 오늘 에스더의 결단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승리인 부림절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今天我们相信以斯帖的一个祷告成为一个以色列普尔日的一个得胜的 나의 결단의 기도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며 让我一个果断的祷告，让所有的悲哀成为永恒的喜乐。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게 하소서. 让我们过去的悲哀都结束，成为一个永恒的祝福的人生。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我说死就死吧，这样的果断的以斯帖的祷告成为我人生的祷告。主耶稣基督的名祷告祈求，奉主耶稣基督的名。阿门。